3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저는 정상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신나게 춤을 추면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그 춤과 오늘 제가 입은 이 의상에 오늘 수업에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퀴즈 낼게요. 1번 L-O-C-K-I-N-G 락킹. 2번 R-O-C-K-I-N-G 로킹. 정답은요? 반은 틀리고 반은 맞았겠죠? 다 맞았으면 좋겠네요. 정답은 1번 L-O-C-K-I-N-G 락킹입니다. 제가 오늘 비대면 수업으로 락킹을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일반적인 옷 입고 일반적인 마음가짐을 올 거라 생각했다면 다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이크도 준비하고 락커들의 코스튬인 줄무늬 티와 서스펜더, 더비햇, 큰 바지까지 입고 오프닝 쇼까지 했죠. 그만큼 오늘 열애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락킹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락킹 몇 년도에 시작을 했을까요? 무려 1970년대에 락킹이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어느덧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90년대 후반생들이거나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음악들이 울려 퍼졌는지 알아보면서 1970년대를 잠시나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보니까 어때요? 1970년대 겪어본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몇몇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야, 옛날 춤 배우는 건가? 아, 난 막 요즘 멋있는 춤 배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락킹은 여전히 멋스러움을 간직한 춤입니다. 한번 볼까요? 2012년 한국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는요.
풀 버전이 보고 싶으시겠지만 강의가 끝난 뒤에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2012년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미국에서 그것도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한 장르가 락킹이라고? 미국에서 국제 힙합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 댄스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처음 출전한 건데 이런 놀라운 실력을 보여줘서 참가국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형형색색의 퍼즐을 맞추는 듯한 현란한 춤사위가 무대를 수놓습니다. 루빅스 큐브에서 개념을 따온 한국팀 락앤롤 크루의 공연입니다. 댄서들이 큐브의 구성원이 돼서 조각이 돼서 그 이제 스트릿 댄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힙합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50개국에서 3,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처음 출전한 한국팀은 참신함에 더해 힙합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최고의 기량을 인정받았습니다. Represent Korea Rockin' Now! 힙합이라는 댄스 안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춤들이고 그 안에 가장 어떤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좀 보여준 것 같다. 2등인 뉴질랜드 팀과의 점수 차이는 불과 0.19점. 역대 우승팀 등 전통의 강호들을 제친 신승이었습니다. 세미파이널에 2위라는 성적으로 올라갔을 때 너무 놀랬었고 네, 그렇지만 파이널에서도 우승하리라는 장담은 못했었어요. 한국팀의 깜짝 우승은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소개됐습니다. 락앤롤 크루는 내년에 대회 2연패에 도전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근데 2018년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미국의 채널 NBC에 락킹이 등장을 했다는 그런 제보가. 락앤롤 크루가 미국 대규모 댄스 경영 프로그램 월드 오브 댄스에 출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 오브 댄스는 세계적인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를 비롯한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각각 심사위원과 진행자로 출연해 큰 관심을 끄는 대회인데요. 특히 한화로 약 10억 원의 어마어마한 최종 상금이 걸려 있어 더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즌2에 출연한 한국 댄스팀 락앤롤 크루는 락킹이라는 스트릿 댄스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댄스팀 중 하나인데요.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대한민국 대표 댄스팀 락앤롤은 2008년 락킹 댄스 부문 세계 챔피언의 영광을 차지하며 전 세계 대한민국 락킹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락앤롤 크루는 댄스 올림픽이라 불리는 미국의 힙합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최초로 참가하여 우승까지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낸 적이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락앤롤 크루는 두 번째 라운드까지 통과한 데 이어 세 번째 라운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하다 보니 조금 제 자랑, 제 주변 자랑, 우리나라 자랑 같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락킹은 현재 진행형인 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꼭 방송에 나와야만 현재 진행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월이 오래됐다고 해서 예전 춤도 아닙니다. 구관이 명관이란 얘기도 있고 Brand New Old School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Old School is True School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락킹이라는 춤은 지금도 계속 자라나는 나무처럼 새로운 줄기와 새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현재의 진행형인 춤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락킹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분은 세종대왕님과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서 한글 창제가 됐죠. 락킹도 마찬가지로 창시자와 선구자, 즉 크리에이터, 파이오니어, 이 춤을 만들고 발전시킨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에 락킹이 태동했는데 지역적으로는 미국의 서부, 웨스트 코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지역,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서 락킹이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분에 의해서 시작을 했냐면 도널드 캠벨. 우리는 이분을 돈 캠벨락 캠벨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제가 댄서 크라우드를 다니엘 크라우드 캄포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댄서분들의 이름은 이름과 스테이지 네임 그리고 성 이런 식으로 부르곤 하죠. 뭐 저로 치면 상현 두락 정이 될까요? 자, 아무튼 돈 캠벨과 그 당시 이 캠벨락 스타일, 이 락킹 스타일을 잘 구사했던 댄서들, 수준 높게 구사했던 댄서들, 그리고 그들이 그룹을 만들게 되고 이분들에 의해서 70년대에 락킹이 발전하고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건너서 80년대가 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도 락킹이 알려지게 되죠. 자,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술 정보 사이트에 이 논문을 검색해 보세요. 미국 락킹 그룹 더 락커스가 스트릿 댄스에 미친 영향. 바로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생활무용전공 송유리가 집필한 석사 논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송유리 양은 우리 락앤롤 크루를 대표하는 또 락킹 댄서이고 영그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대한민국 대표적인 락킹 댄서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또 락킹에 관련된 논문을 집필했으니까 락킹에 관련된 더 다양한 정보를 아시고 싶으시다면 꼭 저 논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면 이 락킹을 만든 도널드 캠벨, 즉 돈 캠벨락이란 분이 며칠 전 2020년 3월 31일 한국 시간이죠? 그때 별세하셨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고 끝끝내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아무래도 락킹이라는 춤이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던 건 이분이 없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이 기간만큼이라도 이분의 이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분의 어떤 공헌, 이분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 안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꼭 동캠배를 위해서 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창시자 그리고 이 선구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논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의 활동 연대기, 대표적인 발자취들을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락킹을 만든 돈 캠벨, 도널드 캠벨, 그쵸? 캠벨락, 우리 돈 캠벨락 분께서는 또 어떤 춤을 어떻게 구사하셨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And Don really started this whole thing. How about it for Don Camel, the Camelot? Oma-oma하지 않습니까? 계속 공중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뭐랄까요? 강하게 멈췄다가 살며시 풀어줬다가 엔터테이닝한 요소도 있고 리드미컬한 댄스도 있고 관객과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진짜 이 돈 캠빌이란 댄서 그리고 이 돈 캠빌이란 댄서에 의해서 시작된 이 락킹이란 춤은 정말 큰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매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돈 캠빌이란 댄서가 얼마나 대단한 댄서였고 또 지금까지도 존경받아 마땅한 댄서인지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보면서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배경음악이 돈 캠빌이 직접 또 부른 음악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대에 와서 DJ 샤슈라는 분에 의해서 리메이크된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와, 진짜 음반을 제작할 정도로 1970년대에 돈 캠벨의 그리고 이 캠벨락의 인기가 대단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거죠. 말춤이 엄청 유행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 노래 챌린지로 막 이렇게 와서 춤을 보여줬어. 그래서 어떤 음반 프로듀서가 와, 그 춤 뭐야? 너 나랑 음반 계약할래? 노래 한번 불러봐. 뭐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물론 아무놀래 챌린지는 지코 분께서 이렇게 부른 음악이긴 하지만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1970년대에 돈 캠벨의 춤을 본 소니 크래버라는 음반 프로듀서가 와 저 춤은 60년대 때 미국을 뒤흔들었던 트위스트 이후에 즉 제2의 트위스트가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데려와서 음반을 제작해야지. 라는 결심을 세울 정도로 캠벨락 그리고 락킹의 이 매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영상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공연 영상들이 편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캠벨락과 라커스 즉 돈 캠벨과 함께 했던 이 댄서들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 1970년대라 하면 지금보다 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했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도 찍고 멤버들 중 일부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노래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시트콤에 출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고 이 그룹이 뭐 CF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방송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정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1교시 안에 다 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 잠시 쉬고 2교시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상들 특히 이 창시자들의 영상들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만한 할리우드 팝스타가 락킹을 하는 모습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등등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퍼포먼스 영상들도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과 함께 락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